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자, 오늘은 닫힌 회사 문이 다시 열린다면 재기 노리는 프린터 복합기주. 지금 회사 문이 다시 열리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히 닫힐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확진자 수가 네. 역대급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의 2천 명에 가까운 수가 나올 네. 것 같은데. 이제 그 약국에서 진단키트, 자가진단키트도 집에서 꼭 해보고 서울에도 최초로 지금 서초구에 드라이브스루가 생겼거든요. 자동차 끌고 가서 한 번씩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갑자기 너무 수긍해서 그런가요? 동문서답인가요? 아니,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른 백신을 가진 국가들이야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독감에 준하는 지금 감염, 저기 치명률이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로 안정시키면서 백신 맞아가면서 살자. 이런 논리까지 나오지만 위드 코로나로 나오고 했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섣부른 논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낮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백신을 맞아봐야 알거든요. 맞아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지 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와야 돼. 지표로 나와야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서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낼 단계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단은 예방하고 계속 검사를 받아가지고 선제 검사를 받아서 미리 격리를 시키고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로 다 놀라갔다고 하잖아요. 강원도 그 양양의 그 서핑 축제가 난리가 났대요. 무슨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앵커님이 하도 왜 이렇게 네. 옳은 거를 여기서 또 불타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면 그 지금 완전 악화된 걸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대놓고 그냥 하도 지금 뭐 지금 이제 막 열풍이 부는 거를 갖고 오니까 그럼 반대로 이런 걸 갖고 왔으면 어떻게 말할까 했더니 역시나 또 태클이 아니라 자 비판적 수용입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비판 저 전문가 한 얘기 무조건 네,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늘 비판적으로 제가 그 댓글에서 댓글에 나오는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닫힌 문이 다시 열리니까 회사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 수혜를 받을 기업에 주목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업종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네.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노랑풍선의 주가를 보세요. 지금 이번 달에 뭐 얼마 올랐나요? 129.98% 올랐거든요. 노랑풍선이 오른 것은 물론 여행업종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 이슈로 개별주처럼 느꼈습니다. 아, 그렇죠. 개별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예시가. 개별적으로 저기 이슈가 있죠. 분할됐죠? 아니, 그 뭐야. 조정됐죠? 가격 조정돼서 그 이슈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노랑풍선만 올라야 되는데 하나투어나 지금 다 모두투어나 지금 건물 다 팔고 난리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지금 얼마가 올랐나. 여행을 간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대감으로 보자. 오르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면, 예. 그렇죠. 네. 하나투어는 이미 인력을 잘라버렸고 네. 모두투어는 끝까지 안 잘라서 되게 뭐 약간 대접을 받다가 모두투어도 인력을 잘라버렸거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미리 네. 내다보고 미리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가 이제 셧다운되면서 그러니까 회사 문이 이미 열릴 정도가 돼버리면 네, 이미 주가는 궤도에 올라 있다. 미리 보자. 지금 회사의 문을 언제 열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여행업종도 그랬잖아요. 한겨울에 네. 집신을 사는 그런 거죠. 그건 좀 네. 요즘에 집신을 안 신고 다니니까요. 한여름에 네. 코트를 사고 아, 네. 네, 그런 네, 의미죠. 네. 자 그러면 회사가 셧다운이 됐고 상황이 해소가 되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네, 오늘 그냥 프린터 기업입니다. 앞에 나왔죠? 네, 프린터 기업. 그때 우리 제가 저기 재지주 할 때 종이는 안 좋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재지가 크게 종이랑 판지랑 나눠진다고 얘기 드렸고 종이는 안 좋고 판지는 좋다고 해서 그때 대형 포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갔잖아요. 네. 이게 그 종이가 그때 종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앵커님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이제 포장이 지금 이제 잘 되는데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올랐는데 어떠냐. 그럼 종이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또 아, 얘기는 안 하셨지만 종이 쪽은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종이가 좋아질 거를 이미 미리 예상하고 하는 거는 섣부른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장은 잘 돼서 갔는데 불타기에서 더 잘 갔어요. 근데 종이는 이제 안 되잖아요. 종이랑 이제 짝꿍 있잖아요. 종이랑 짝꿍. 이 종이가 빈 종이에 이렇게 지금 인쇄되어 나와 있잖아요. 이 인쇄를 하는 애가 또 짝꿍이 있잖아요.
둘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짝꿍이. 손이 둘이 안 맞으니까 지금. 그렇죠? 종이 회사가 잘 안 된다는 거는 프린터 회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린터가 할 일이 없으면 네. 종이를 안 시켜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프린터기를 만드는 회사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얘기 들었는데 자,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가있자 이거죠. 질문. 앞으로 이렇게 네. 직접 이렇게 종이를 프린터에서 보는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다 때문에,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친환경 때문에 안 쓰고. 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줄이고. 그 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이제 전 예를 들어 문서가 다 자동화되고 그렇죠. 이 그 전자 문서화 돼버려서 예전처럼 종이 수요가 적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19 피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 지구의 흐름이죠. 그렇죠. 지구. 검은 백조가 없었더라도 친환경의 흐름 원래부터 수요는 줄어들고 있었다. 다 전자문서화되고 옛날에 격리 그 회계 부서 여직원이 쓰던 거 종이로 막 손으로 수작업하던 거 다 이제 전자문서화돼버려서 종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실적 악화가 네, 됐다가 네, 네. 그 부분이 회복되는 부분,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프린터 회사들이 다른 사업에 손을 뻗치고 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이제 잘 되면 이제 그걸 극복하면서 눈높이가 달라지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으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변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냥 한 가지 예만 짧게 드려보면 코닥 필름, 후지 필름이 다 망한 줄 알았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전자 소재를 개발해서 대박이 났죠, 지금. 그 코닥은 또 저기 하잖아요. 저기 뭐야. 바이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변신하면 잘 되면 좋은 거야. 일단 딜리라는 업체 볼 건데 전직 정치부 기자님 입장에서 요즘에 정치 테마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 안 했나요? 알겠습니다. 투자가 언급할 아니죠? 가치가 없다 이거죠. 아 그러면 투자가 아니죠. 자 그건 염두에 합니다. 그건 염두에 두고 이거 들으세요. 네, 투기죠. 딜리는 일단 시가총액이 네. 천억이 안 돼요. 네. 움직임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싫으시는 분은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고 일단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700억입니다. 인맥으로 엮여 있는데 정말 작은 회사. 인맥으로 아시죠? 네. 동문만 찾아내도 그 대학교 동문하고 그 성 같은 데 있죠. 그것만 찾아내도 한 천 개는 관련 기업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UV 프린트, UV. UV가 뭔가 UV가. UV가 자외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친환경이냐? 친환경 기술이냐? 자외선으로 잉크를 순간적으로 경화시켜버려서 바로 찍혀버리기 때문에 잉크가 증발될 때 환경 유해 물질이 발생되거든요. 증발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버리는 거죠. 프린터가 인쇄되는 글자가 바뀌는 순간 UV를 굳혀가지고 바로 찍혀버리고 잉크는 한 방울도 증발하지 않아요. 그게 UV 프린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환경, 친환경 프린터로 좋다. 물론 친환경 때문에 종이가 줄어든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프린터가 친환경 프린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했던 뭐 공장에서 탄소 절감하고 ESG 경영이 오고 이 UV 프린터를 만든 업체는 ESG 경영을 이미 어느 정도 어느 일정 부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UV 프린터 말고 또 한쪽 있어요. 디지털 라벨링용 잉크젯 인쇄기. 요거는 제 생각에 종이가 줄어들어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 아이들 이름표에도 라벨이 들어가죠. 근데 가방에 내 아들 이름, 딸 이름 새기는 거, 그 라벨. 아니면은 그 마트나 이런 데서 가격표. 그쵸? 그런 것들. 아니면 명찰의 이름표. 그런 것들이 다 이 라벨링용 잉크젯 인쇄기로 찍는데 이게 2015년에 장영질상에서 중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찍었냐면은 라벨을 찍는 금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똑같은 모양을 대량 인쇄하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뭐 체육회나 산악회에서 라벨 200장, 100장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 100장, 200장을 주문하려고 라벨 찍는 금형을 따로 만들어야 되면 얼마나 그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이 디지털 라벨링용 잉크젯 인쇄기에는 그냥 입력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디지털로 입력만 시켜버리면은 잉크가 알아서 분사돼서 딱 짜줘요 그냥 다 인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이런 주문들도 싹싹싹 빨리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 쓰냐면 요즘에 QR 코드 많이 쓰잖아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죠. 이미 일상생활 속에 QR 코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조그만 예를 들어 학부모 모임이나
무슨 대학교 학과에서도 QR코드를 다 만들어요. 근데 그 QR코드를 단체로 찍어가지고 뭐 프린터물이나 이런 데 새겨서 넣잖아요. 그런 거 소규모 주문들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잉크젯 인쇄기, 라벨링용 잉크젯 인쇄기로. 각종 바코드, QR코드, 텍스트, 이미지, 티켓 일련번호 있죠. 일련번호가 그 되면 안 되죠. 위조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다 한 번에 이 잉크젯 인쇄기로 인쇄해서 끝낼 수 있다. 이 라벨링용 잉크젯 인쇄기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딜리는 인쇄의 일가견이 있는, 그렇죠? 이 리오프닝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게 회사는 뭐라고 하나요? 리 다시 다닌다. 리 뭐야? 리오프닝 아니고 자 리 출근 수혜주.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자 이 딜리를 앞서 맨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치 관련 테마주로 엮여서 최근에 좀 급등락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참고를 어떻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고려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처음에 알아서 그래 네. 알고 있었는데 안 샀으면 이게 꺼려지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근데 원래 예전부터 나는 원래 이 본연의 회사의 업무의 어떤 그 비전과 그거에 맞춰서 난 투자를 했다. 이러신 분이 조용한 종목이고 난 너무 좋고 마음에 들었는데 갑자기 시끄럽게 난동꾼들이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막 주가를 부양시킨다. 네. 그럼 그냥 땡큐라고 생각하고 팔고 나오세요. 주가를 부양시켰다가 나는 그걸 보고 바라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부양이 네. 됐다가 주식을 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던지고 도망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아니 타이밍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를 보고 네.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미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그럼 이미 자기 이상 올라왔겠죠. 그러신 이미 분들은 자기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자기 이상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아니요. 정치 거지. 테마주로 이슈가 됐다는 건 한 번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지금 급락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승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갑자기 하한가가 갈지. 그 하한가가 아니요. 그 전에 나오셔야죠. 그 전에. 그 전이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만약에 뭐 투자를 네.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노하우가 있을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딜리의 본연의 계속 그걸 보고 있다가 감으로 급락할 것 같은데 이미 몇 년 전에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 당연히 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맨날 가만히 있던 주식인데. 그럼 나오세요 그냥. 왜냐면 내가 바라본 이슈랑 전혀 다른 걸로 얽혀서 올라가면 땡큐라고 나오시면 돼요. 이미 땡큐라고. 이미 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고 계속 하락하고 거기서 또 못 나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요 그냥. 어떻게 버립니까? 아니, 안 팔리는데. 이 비중이 전체 비중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다른 데서 많아요. 말씀드리는 다른 데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고지시켜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소장님과 일부러 각을 세우고자 하는 네.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 투자를 한다는 내가 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산다는 것은 네. 예, 특별한 어떤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딜리를 받고 네.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하여튼 내가 원하는 네.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걸로 얽혀서 오르면 땡큐죠. 그냥 팔고 나오면 돼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락이 계속 심해지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소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급락이 이미 나왔다. 그건 이미 늦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요. 이미 늦으면 아니 그거는 자기 잘못이죠. 자 다음 종목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신도리코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국내 복합기 회사 1위입니다. 1위 회사인데 최근에 그거 맞아요. 인터넷 모바일 작업이 발전하면서 출력물이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복합기도 감소해요. 이게. 그게 약점이고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그게 약점이었는데 최근에 사무실용 복합기 신제품 M640을 내놨거든요. 가장 최신 제품인데 우리 자동차에서 맨날 제로백 조립을 하잖아요. 0km에서 100km 도달되는 시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첫 장이 출력되는 시간으로 복합기의 성능을 따져요. 첫 장이 출력되는 시간이 5.9초예요. 지금 신제품 M640이. 지금 업계 탑입니다. 5.9초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장이 출력되는 시간. 거의 그 자동차로 따지면 100km 도달되는 시간 5.9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당 최대 40매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당 컬러 20매 흑백 46매 스캔 스펙인데 최대 15,000배 출력 할 수 있는 대용량 토너가 장착되어 있어서 월 최대 11만 5천 매를 인쇄할 수 있다. 그 토너를 막 바삐 갈고 막 그 저기 이제
어리신 직원분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복합기 시장의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얘네가 뭐를 손댔냐? 3D 프린터를 손댔어요. 3D 프린터는 지금 크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지금 우주 항공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선에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우주선은 올라갈 때마다 떨고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2단을 떨고 내는 이유가. 근데 우주에 달에 도착했는데 우주선만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탐사하는 기계들은 어디서 날 거냐? 그럼 기계들을 부품들만 다 가져가가지고 우주 화성에서 3D 프린터로 거기서 짜는 거예요. 그 로봇의 엔진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예요. 금속 가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도 3D 프린터가 쓰일 정도로 지금 3D 프린터의 어떤 그 캐파는 넓어지고 있거든요. 얘네는 뭐하냐? 가정용, 교육용 3D 프린터 신제품인 3D Works 7X를 내놨고요. 산업용도 있어요. 정밀 산업용 3D 프린터 신도 A1, A1 플러스를 출시했어요. 원래 신도 리코가, 리코가 일본 회사예요. 신도랑 리코 일본을 합쳐서 맨날 내놓다가 이제 신도라고 아예 국산 전체 기술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신도 리코의 제품은 신도 모모라고 나와요. 다 리코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자꾸 전자문서화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도 변신을 한 거예요. 여기에 점수를 주신다면 신도 리코의 부활을 한번 보시는 거죠. 기업 문서관리 유지비 절감 통합 문서 솔루션 MPS 솔루션 내놨고, 전자문서 솔루션 다 내놓는 거예요, 얘네가.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사무 환경 제공하는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개발했고, 보안 기능 강화된 문서 보안 솔루션 패키지 신도 CQ1 이거를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복합기를 주력으로 하는데 복합기 시장이 줄어드는 걸 신도 리코에서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프린터의 그 스펙을 다변화시켰고, 그다음에 이쪽 모바일이나 이쪽 문서가 지금 전자문서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자문서 솔루션을 아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신도 이름을 붙여서 내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 리코도 어떻게 이렇게 생태계가 변하는 게 변화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거에 점수를 준다면 지금 주가 수준을 이렇게 땅굴을 파고 내려온 주가 수준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여기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적응 못할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지금 떨어진 주가가 이 상황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겠죠. 지금 주가 수준은 역사상 최저가 수준인 19,000원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2000년도 9월 달보다도 낮은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겠죠. 단순히 주가가 기술적으로 떨어진 것만 보느냐,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저게 떨어졌지만 실적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떨어졌다고 보느냐. 네, 그거예요. 일단 실적은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작년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916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0억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1분기에 851억, 매출액은 좀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40억 흑자 전환됐고, 작년 말에도 흑자 전환. 작년 말부터 바닥을 찍고 영업이익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올라온 상황.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두 회사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딜리와 신도리코였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